시원하고 맛있는 열무물김치 많이 실패하셨죠? 이 영상 보시면 무조건 성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바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요청해 주셨던 열무물김치 오늘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요리와 같게 열무물김치도 집집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레시피가 다양한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어느 집에 가도 어느 지역에 가도 어느 사람 앞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열무물김치를 알려드릴 거예요. 수십 번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터득한 정말 소중한 열무물김치 레시피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열무물김치 하실 때 가장 어려웠던 거 무엇이었나요? 제가 한번 딱 집어볼게요. 다 만들었는데 혹시 열무가 질기셨나요? 그건 여러분들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 절여주고 어린 열무를 사서 하시면은요 아주 부드럽고 연해서요 물김치에서 먹으면 정말 끝내준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혹시 시원한 맛이 부족하셨어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 평소에 김치하듯 찹쌀가루로 찹쌀풀 쓰셨죠? 여름에는요 찹쌀가루로 풀 쓰지 말고요 다른 가루로 풀을 쓰셔야 여름에는 시원하게 열무물김치를 담그실 수 있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딱 먹어보니까 열무가 되게 좀 물러있고 좀 별로예요. 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 소금만 쳐서 절이셨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열무는요 소금만 넣게 되면 쉽게 상처가 나서 금방 물러버린다고요. 그래서요 그 소금을 물에 타서 소금물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그 방법도 제가 지금부터 1,2,3 다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쭉 시청해 주세요. 자, 오늘 열무의 양은요 2kg 기준으로 레시피를 알려드릴 거예요. 열무 2kg 구매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름에는 찹쌀가루로 풀을 쓰지 마시고요 밀가루로 풀을 써야 시원하게 드실 수 있어요. 찹쌀풀 같은 경우는요 젓갈 냄새가 심하거나 김치를 빨리 숙성하려고 할 때 찹쌀풀을 쓰거든요. 그래서 찹쌀풀은요 겨울에 적합하고 수분 많은 채소에 딱 맞아요. 밀가루 풀은요 시원한 맛이 나게끔 돕고요 채소의 풋내 그리고 씁쓸한 맛을 잡아줘서 열무김치나 물김치 할 때 아주 적합해요. 자, 밀가루 풀 먼저 정확한 레시피 알려드려 볼게요. 밀가루 5큰술, 물은 500ml예요 자, 그러면 물 250ml만 끓는 냄비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불을 켜서 끓여주시고요 남은 250ml 물에 밀가루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풀어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밀가루 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저어가며 한번 끓여주시는데요 풀은 가생이가 아니라 중앙에 보글보글 끓기 시작할 때 불을 꺼서 식혀주시면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쫀득쫀득해졌죠? 찹쌀풀 쓰는 거 너무 쉬워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식혀주세요. 자, 이제 열무 손질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이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열무 밑에 다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물을 조금 남겨놔야만 담궈 놨을 때도 시원한 맛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얇은 부분 바로 여기서 한번 똑 꺾어서 잘라주시고요 흙을 한번 이렇게 싹 긁어주시는 거예요. 묻어있는 흙이나 불순물들을 이렇게 한번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무 중앙에 칼을 넣어서요 이대로 그냥 뚝 가까이 오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갈라주시면은요 잎 하나 버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열무 살려서 아주 맛있게 만드실 수 있어요. 똑 싹싹 중앙 칼 그리고 똑 딱 정말 쉽죠? 너무 쉽죠? 열무 물김치는요 요리 초보자분들도 쉽게 담그실 수 있어요.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지만 한번 담궈 놓으면 앞집 옆집 친구들 부모님들 사랑하는 사람 다 주고요 아주 두고두고 오래 먹을 수 있다고요. 자, 이제는 개수대에 물을 받고요 2회에서 3회 정도 깨끗이 열무를 헹궈 주세요. 자, 어린 열무는 물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만 쳐서 버무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소금 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절여줄 곳에 물 2리터를 넣어주세요. 자, 소금은 맛소금 꿀소금 안 돼요. 천일염으로 해주시는 게 감칠맛이 확 좋아져서 맛이 좋습니다. 자, 종이컵 반컵에 천일염 넣어주세요. 그리고 소금을 잘 녹여주세요. 자,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소금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 이 물은 소금물이 된 겁니다. 깨끗이 씻어놓은 열무 바로 소금물에 몽땅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는 소금물을 전부 먹을 수 있도록 뒤적여 주시고요 총 절이는 시간은 30분을 절여주시는데 15분 뒤에 와서 위아래 한 번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30분간 소금물에 잘 절여줬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열무가 물러지거나 상처난 게 보이시나요? 없죠. 자, 이대로 이렇게 해서요. 깨끗한 물에 두 번, 세 번 헹궈서 체에 받쳐 열무를 준비해 주세요. 풍성했던 열무, 소금물에 의해서 이렇게 부피가 작아졌는데요. 어때요? 담그면 너무 맛있겠죠? 자, 열무는 이렇게 채반에 맞춰서 물을 제거해 주신 동안 우리 양념물 또 맛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열에 가는 요리를 할 때는 무 흰 부분을 쓰고요. 무생채나 그런 생으로 먹을 때에는 이 초록 부분을 써야 시원하다고요. 자, 똑같아요. 이 열무 물김치에도요. 초록 부분을 사용해서 시원함을 극대화시켜 줄 거예요. 자, 무 초록 부분 절반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 열무 물김치는요, 건더기가 없게 해야만 아주 깔끔하고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요 무 그리고 다른 재료들까지 믹서기에 갈아 준비할 거예요. 자,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열무 물김치에 단맛을 내어줄 바로 배 하나 들어가면 정말 맛있어요. 배 껍질은요, 질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과와 다르게 껍질을 꼭 제거하고 함께 갈아 준비해 주세요. 자, 사과도 하나 껍질 채로 해서 준비해서 넣어주세요. 자, 믹서기에 사과, 배, 무 모두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 들어갑니다. 바로 양념물의 핵심이 되어줄 이 친구는요, 새우젓이에요. 새우젓 두 큰술 넣어주시는데요, 물 없이 새우만 떠서 두 큰술이에요. 자, 그리고 김치 하실 때 쓰는 굵은 고춧가루 있으시죠? 굵은 고춧가루 네 큰술 넣어주세요. 자, 절일 때까지 수돗물 쓰시다가 양념물 때부터는 무조건 정수물 사용해 주셔야 돼요. 물 500ml 넣어주세요. 그리고 눌러서 1차로 갈아줍니다. 자, 고춧가루로 인해서 열무 물김치 색깔이 점점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갈아져서 부피가 작아지면은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넣어주세요. 바로 마늘 10톨 넣어주면은요, 맛 끝내줘요. 자, 양념물 끝이에요. 색깔 너무 예쁘죠? 자, 열무 무김치 빨갛게 말고 하얗게 하실 분들은요, 여기 들어간 고춧가루 4큰술 빼시면 돼요. 자, 열무 무김치에 같이 또 넣어줄 친구들, 바로 청양고추, 홍고추, 양파 그리고 쪽파인데요, 저와 동일하게 썰어보세요. 자, 홍고추는 15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고추씨 들어가야 맛있어요. 다 넣어주세요. 버릴 거 하나도 없고요. 청양고추는 홍고추와 다르게 약간 어슷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어슷 썰실 때는 10시 방향으로 이렇게 놓고요, 그냥 일자 썰기식으로 이렇게 써시면 이렇게 그냥 어슷 썰기 쫙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같이 넣어 준비해주세요. 이 색깔이 다 초록초록 빨강 이러다 보니까 하얀색이 들어가는 게 색깔이 좀 예쁘거든요. 그래서 양파는 앞에 사과배 무처럼 가는 게 아니라 슬라이스 조금 두껍게 썰어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쪽파도 본인이 원하는 취향에 따라 길이 맞춰서 그냥 썰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천 요 정도가 가장 예쁘더라고요. 쪽파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 한번 담궈 볼까요? 물 2리터 생수 넣어주세요. 매실액 종이컵 반컵 넣어주세요. 소주 종이컵 한컵 넣어주세요. 열무김치는요, 액젓이 많이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는데 또 액젓이 아예 안 들어가면 살짝 아쉬워요. 그래서 적당하게 조금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액젓은 까나리 액젓으로 종이컵 4분의 1만 준비해서 넣어주세요. 자, 이제 믹서기에 갈아준 거 넣어줄 차례예요. 자, 믹서기에 간 거 쫙 모두 부어주시고요, 처음에는 숟가락으로 살살 긁어서 쭉 내려주세요. 열무김치는요, 이런 건더기가 많이 없어야 개운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몇 번 하고 나면은 이제 뻑뻑하면서 수분감이 없거든요. 그러면 아, 다 됐구나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아직 한참 남았다고요. 가지고 있는 즙 모두 다 짜내어 주셔야 맛있습니다. 자, 색깔 한번 보세요. 너무 깔끔하고 너무 예쁘죠? 이렇게 건더기가 안 들어가야 열무 물김치 국물 끝내준다고요. 이제는 풀을 넣어서 약간 끈적함도 더해줘야 돼요. 자, 식어있는 풀은 뭉쳐있으니까 한번 잘 풀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천일염 반컵 남아있었죠? 반컵 넣어서 본인 입맛에 맞게 소금 가미해서 맞춰주세요. 소금이 잘 녹으면은요, 썰어둔 고추, 양파 모두 넣어주세요.
자, 이제 여기에 쪽파도 함께 넣어서 고추들의 시원한 맛, 쪽파의 시원한 맛, 양파의 단맛, 그리고 시원한 열무까지 더해지면 정말 끝내주죠. 자, 그럼 이제 열무통에 열무 쫙, 그리고 열무물, 사이사이에 고추하고 양파들이 들어가야만 또 시원한 맛이 위아래로 계속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또, 자, 이렇게 또 2층 쌓으면 한 번 더 쫙 구워주세요. 아우, 시원하다. 자, 3층 한 번 더. 자, 마지막이에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자, 싹 이렇게 실온에 하루 정도 꺼내두시면은요 수분이 더 생겨서 이제 잠겨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냉장고에 넣어서 아주 맛있게 밥상위에 올려서 함께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처럼 시원하고 맛있는 열무물김치 드실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이틀 전에 만든 열무물김치예요. 자, 이렇게 열무물김치 만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집마다, 사람마다, 지역마다 담그는 방법이 다 다를 순 있지만 어느 누군가한테 내밀어도, 어느 밥상 위에 올려놔도 부끄럽지 않고 가장 기본으로 맛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요즘 마트나 길거리에 열무 많이 팔고 있으니까요 꼭 해서 드셔보시라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비룡! 난 요리